편두통을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환자분 두통 있을 때 자주 체합니까? 그래 물었을 때 예, 저 체하면 두통 있어요 하는 분은 거의 90% 이상 확률이 편두통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움직임에 의해서 악화된다는 거죠. 네. 머리가 아프면 움직이기 싫어한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면 마치 내 머리 안에 심장이 뛰는 것 같아서 누워있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암점이 조금 처음에 점점 심해졌다가 한참 안 보이다가 좀 좋아지죠. 이런 앞에 뿌옇게 안 보이면서 주변부에는 아주 번쩍거리는 희황찬란한 그런 어떤 지그재그 형태의 성광암점이 보이다가 뒤에 두통이 오는 거예요. 두통 힘든 통증인데 이게 두통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지럼증까지 같이 동반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예, 괴로우실 것 같은데 정말로 움직임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지럼증 역시 두통의 한 일부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런 두통과 함께 오는 어지럼이 이 여성이 한번 저렇게 고통스럽죠? 이 여성이 뭐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저는 어지럼 진로 27년의 경험에서 두통 다음으로 흔한 게 편두통은 어지럼입니다. 이 여성은 역시 어지럼도 힘든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어지럼이 반복하는 젊은 여성에서 환자분 어지럼의 원인이 편두통입니다 하면 환자는 저는 머리는 안 아픈데요 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편두통 통증이잖아요. 그러나 반복적인 어지럼의 가장 흔한 원인은 편두통이고 그 어지럼이 올 때 그 당시에 두통이 동반 안 한다 뿐이지 이 환자는 과거를 상해 이미 편두통의 병력이 있었던 거고 또 오늘은 어지럼 단독으로 오지만 한 달 전에는 어지럼과 두통이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지럼과 두통의 어떤 시간적 연관성은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두통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고 특히 20, 30대, 30, 40대 여성에서 반복적인 어지럼은 편두통이 원인인데 이때 어지럼이라는 거는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이걸 혀눈 이렇게 혀눈 저는 어지럼도 품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격이 있는데 네. 어지럼의 품격이라는 거는 제가 처음 썼는 용어입니다. 이 품격이 있는 어지럼이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네네. 이런 형태의 어지럼부터 잠얼미 할 때 느끼는 어지럼이나 다양한 형태의 어지럼이 편두통은 다 오는 거죠. 그러면서 두통과 동반되기도 하고 동반 안 되기도 하고 그래 뭐 빈혈이니 뭐 신경을 써서 그러니 잠을 예, 못 자니 예. 네. 지금도 무수히 많은 젊은 여성이 어지럼을 고생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편두통인데 이들이 빈혈약 먹고 심지어 젊은 여성에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혈액순환제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사실 말씀하시는데 편두통하고 어지럼이 이게 뭐 필수 조건,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왜냐면 빈혈 때도 뭐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석증이 있어도 또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해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두통과 함께 흔한 증상이 어지럼인데 예. 27년간 제가 어지럼 진료 경험을 하면서 어지럼을 호소하는 환자의 표현 방법도 정말 다양하고 네. 어지럼이란 것은 원인도 매우 많습니다. 좀 과하게 말하면 머리카락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어디에 문제 있어도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잠을 못 자도 어지러울 수 있고 약에 취해도 어지러울 수 있고 마음이 좀 뒤숭숭해도 어지러울 수 있고 안경이 안 맞아도 어지러울 수 있고 화가 나도 어지러울 수 있고 다양한데 그 무수히 많은 어지럼증을 크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첫째는 어지럼 평형,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은 전정신경이라 합니다. 네. 이 전정신경의 출발력은 깁니다. 출발력이 있다는 것은 종착력이 있는 거죠. 종착력은 바로 우리 손의 숨골입니다. 그래서 어지럼의 가장 대표적인, 특히 주위가 빙글빙글 네. 돌아가는 어지럼은 귀, 두 번째는 머리 네. 쪽이고 세 번째는 심리적인 어지럼이 많습니다. 아마 현대인의 각종 어떤 여러 가지 긴장,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울증, 불안증과 연관되는 어지럼이 매우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이죠. 네 번째는 각종 뇌과적인 질환들, 특히 당뇨가 있으면 이제 7월, 8월에 얼마나 날씨가 해마다 찾아오는 찜통, 네. 지금 무더위에 네. 앉았다 일어설 때 오는 기립 어지럼, 네. 이런 것은 각종 신체적인 뇌과적인 질환, 크게 그래서 귀, 머리, 마음, 신체 뇌과적인 질환,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어지럼,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니까
어지럼은 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네. 어지럼 표현 방법도 다양하고 원인도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편두통과 어지럼이란 말입니다. 네.